안녕하세요. 주유명차 영종조입니다. 오늘은 한 30년 이상 발효된 드시기 굉장히 편안한 노산차를 하나 준비를 해봤어요. 이름은 92년 만전노산차이고요. 이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운남 고6대 차산지 중 하나죠. 만전산에서 난 대엽종을 가지고 그리고 흩어질 사자를 쓰죠. 이렇게 입차 그대로를 발효시킨 30년 정도 발효가 된 노산차입니다. 이차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오셔서 매장에 시음하시는 경우에 가장 마지막에 마무리 차로 보통 우려드리곤 하는데요. 대부분 초심자분들이 매장에 많이 찾아오셔서 숙차와 생차를 비교 시음해 드린 이후에 이 차에 대한 퀴즈를 내곤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차를 우려드리면서 이 차는 숙차일까요? 생차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고 퀴즈를 많이 내는데요.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피드백을 주세요. 시음을 해보시고, 첫 모금과 구간 이제 처음부터 중간까지는 숙차의 부드러운 맛이 있는데, 희한하게 뒤로 갈수록 화하게 퍼지면서 끝에 남는 이런 꽃향이라든지 라이트한 느낌, 그리고 돌아오는 회미와 잔약은 꼭 생차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차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 가을쯤에 처음 들어왔었는데요. 당시에 저와 굉장히 친한 차버님과 들어오자마자 시음을 했을 때는 차를 열면 우선 차에서 낑깡이라고 하죠? 그 금귤의 시큼하면서 상큼한 향이 많이 났었고요. 그리고 황매화 향기라고 표현을 해주시던데요. 그런 꽃향과 그리고 극강의 부드러움을 자랑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10월부터 지금 6월 중순이 다 돼가니까 한 들어온 지 8개월이 지난 지금은 어떤 맛인지 시음을 해보고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탕을 우려나 봤습니다. 정말 재밌는 건 많은 손님들이 처음 시음을 해보셨을 때그 느끼는 느낌과 많이 비슷해요. 첫 모금을 딱 마시면 숙차 같은 부드러움이 있는데 뒤에 은근하게 따라오는 이런 뭔가 생차에 화하게 퍼지는 구감이라든지 달큰한 맛들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고요. 그리고 그 8개월간 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 차가 숙성이 되면서 또 진하게 붙은 맛과 향이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한잔더 우리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두 번째 탕은 제가 한 1분 이상 일부러 길게 두어 봤는데요. 한번 내려 보겠습니다. 아직도 처음 들어왔을 때그 금귤의 상큼한 향이, 상쾌한 향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더 진하게 배인 향이 있는데요. 바로 오래된 버섯에서 나는 그런 뭔가 특정 버섯이 있다고 해요. 그런 버섯에 포자향이 많이 붙었어요. 저도 나름 강원도에서 송이버섯과 능이버섯을 꽤 먹고 자랐었는데요. 그런 비슷한 버섯 향과 그리고 뭔가
향기로운 그런 금귤의 향기가 같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재밌게도요, 요 근래 시음을 해봤을 때, 이 피니쉬 구감에서 느껴지는 맛에서 저는 그 맛이 많이 느껴졌어요. 바나나를 먹으면은 그단 바나나의 향 뒤로 나오는 뭔가 이제 이렇게 톡 쏘는 퍼지는 그런 달큰한 맛 있잖아요. 그런 맛들이 느껴지더라고요. 꽤 진하게 탕색이 우러나왔는데 먹기에 굉장히 편안하고 부드럽습니다. 이 차는 설명을 계속 해드리지만 처음에 마셨을 때는 묵직하게 숙차 같아요. 아리송해질 때쯤 탁 치고 올라옵니다. 아, 생차에 맑고 향기가 가득한 그런 구감이 있구나. 이런 맛들이 처음에 드시고 중간에서 끝으로 넘어갈 때쯤, 네, 느껴집니다. 이런 달큰한 향기를, 네, 그 같이 드신 차버님은 홍매화 향기라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제가 홍매화 향을 직접 맡아본 적이 없어서 사실, 아, 이런 향기겠구나, 이렇게 뭉뚱그려서 인지를 해봤는데요. 홍매화 향기를 맡아보셨던 분들은 드셔보시면은 공감하실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점한 가지를 말씀을 해드리자면, 이 보이차를 다루다 보면은 마시는 기간이 계속 이렇게 쌓이고 차의 종류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요. 예전에 출시되었던 보이차와 비교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차 같은 경우에도 가장 설명이 쉬우면서 이제 이차 맛이 어때요?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기 위해서 처음 출시되었을 때는 제가 딱 시음을 해보고 예전 지유명차에서 다뤘던 차 중에 영문오산차라고 해서 80년대 숙차 같은 부드러운 노생차가 있었어요. 그 차와 그리고 또한 가지 영무산 교목산차라고 있었는데 92년도 생차였는데 그두 가지 맛을 적절하게 합친 맛이 나더라고요. 영무노산차의 극강의 부드러우면서 뭔가 해조류에서 나는 그런 맛들과 그리고 영무산 교목산차의 톡톡 튀면서 재기발랄한 생차의 약간은 무화과나무에서 나는 향이라고 표현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맛들이 같이 합쳐진 맛들이 나더라고요. 근데 지금 한국에 들어온 지 8개월이 지나니 이 차도 이 차만의 본색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92년 만전 노산차를 총평을 하자면요. 아침에 공복에, 그리고 식간 사이, 그리고 오후 노곤할 때, 그리고 주무시기 전 정리하는 차등 언제 어디서나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드실 수 있는 극강의 부드러운 노산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이 차의 마지막으로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요, 이렇게 부드러운 노산차인데 마셔보면은 이 등줄기를 타고 느껴지는 열감이 정말 뛰어납니다. 꼭 마시면은요, 등에 은은하게 데운 보찜을 얹은 것처럼 정말 열감이 편안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차 같은 경우에도
전국 지유명차 차이관 어디서든 아마 시음이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방문하셔서 시음해 보셔도 좋고요. 그리고 지유명차 여기 영종점에 전화나 문자로 문의하시면은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가격을 말씀을 안 드렸네요. 이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00g에 13만원입니다. 잎이 제법 크고요. 그리고 뒤에 엽전을 보여드릴 예정이지만 5대가 꽤 많은 편입니다. 그럼 오늘도 미흡하지만 제이 설명하는 컨텐츠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는 고전적인 자사오 형태 두 번째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